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연결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송미린혜라고 합니다. 제 작품의 큰 주제인 연결성은 보시면 이제 시리즈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모든 작품 중에 작품들을 보면 실이라는 소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실이라는 소재는 저한테 굉장히 개인적으로 뭔가 어릴 적에 유년기의 시절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이런 오브제인데 양장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어떤 영향으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이어줄 수밖에 없는 실이 굉장히 중요한 필연적인 오브제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주제의 연결성에 맞게 실을 가지고 저는 세상을 관계, 어떤 소통, 어떤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어떤 걸 계속 연결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산불을 재해석한 환경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작년에 그 최재천 그 생물학 박사님, 최재천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도 깊은 어떤 작가로서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가 발생되는 그런 원인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다 기후변화에서 온다는 거, 그리고 우리 시민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자체가 지금 이렇게 환경이나 어떤 기후변화에 뭔가 대응하지 않으면,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진짜 재앙이 올지 아무도 그거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무섭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로서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떤 기여를 할수 있고 메시지를 우리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펼칠 수 있다라는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 산림청 그리고 우리 서울시 여기 우리 지금 모든 주최해 주시는 분들, 관계자분들, 그리고 작가 선생님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리고 강원도의 그 산불 피해 목을 나르고, 거기에서 어떠한 그 채취를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좀 눈물이 났어요. 나무가 이렇게 베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흘렀었는데, 이렇게 뭔가 우리 그냥 이런 나무에 대한 그런 생각을, 나무에 정말 이런 신과 영, 그리고 어떤 막, 어떤 존재가 설에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의 어떤 이야기를, 산불 피해를 통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작품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이런 환경이나 아니면 리사이클 미술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한몇년 전부터는 이제 그냥 실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동대문의 반해질방에서 버려진 천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수거를 해오는 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들과 또 그리고 밧줄, 그러니까는 외줄, 로프공들이 쓰는 그 밧줄들을 다 소멸된 그 밧줄들을 사용해서 리사이클 미술을 제가 계속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요번에 이제 산불 피해목의 첫 번째 가장 큰 주제는 신단수라는 작품인데 제목은 신단수고요. 그 부제는 이제 소원나무예요. 그래서 신단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 과거의 토속 신앙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나무가 매개체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나무의 소원을 비는 그런 나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는 사람들은 우리가 각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나무를 토대로 어떤 이제 신이 깃들어진 신령한 나무를 토대로 나무에게 이렇게 소원을 발현을 했다면 요번에 설치 작품인 이 신단수 나무 소원 나무는 제가 하나하나 이탄 나무 껍질을 다 수거를 해서 거기에 제가
제가 나무의 입장이 되어서 나무의 소원을 거기에다가 적었어요. 네. 보시면 이제 나무의 소원이라는 게 보면 그 당시에 뜨거웠던 상황들, 너무 뜨거워요. 네. 환경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이런 처절한 그 나무가 타들어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이 나무의 이 소원을, 그 메시지를 제가 그 껍질, 그 나무 탄 껍질 위에다가 다 페인팅과 함께 이제 수기로 나무의 소원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소원을 우리 대중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띄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띄어서 자기가 이 메시지를 보고, 나무의 이 메시지를 보고, 각자 우리들이 메시지를 보고, 이거를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환경 작품이나 작품에 대한 어떤 시각, 그리고 어떤 인증샷, 그리고 자기가 환경 보호를 한 어떤 실천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이제 DM을 보내주시면 제 작품은 저 혼자만의 그 송미린의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참여 작가로 제가 같이 나중에 이름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가 환경 보호도 하고, 그리고, 그런 작가의 작품에 참여도 하는 어떤 참여 미술 형태의 작품입니다. 신단수는. 그리고 그 모든 토대로, 이런 평면 회화 작품도 있는데, 두 번째는 평면 회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제 기본적인 토대로 이것도 똑같 같은 어떤 나무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나무에, 그 산에서 나무를 캔게 아니라 돌도 줍고 탄 나무 껍질을 줍는 그 심정,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그 뇌, 제이뇌 구조 안에서 그 기억에, 나무에 대한 기억에 대한 어떤 이런 케미컬적인 그 작용을 조금 페인팅으로 형상화했는데,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건 좀 과학 쪽 분야여서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서 제가 지금 기억을 떠올렸을 때의 어떤 그 심정이 뇌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구조상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제 작품은 일단 저는 매개체의 역할을 조금 충실하고 싶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싶고요. 그리고 관람하시는 분들이 이 우리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굉장히 무겁게 여겨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제 작품에서는 이 무거움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놀이하듯이 즐겁게 무언가를 이제 어떤 보면 나무가 탄 나무를 자체를 보면 되게 무겁거든요. 되게 무겁고 우리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어떤 그런 형태예요. 탄 나무들을 보면. 그런데 그거를 어떠한 색감이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놀이하듯이 우리가 떼어가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제비뽑기를 하는 것처럼, 그거는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어떤 우리 몸을 같이 함께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오브제를 떼어가고, 뭔가 작품을 소장한다라는 어떤 그런 재미, 그리고 그속 안에서 어떠한, 스스로의 어떠한 그냥 우리가, 환경이라는 걸 무겁게만 여기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작년에 최재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교수님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지금 어떤 걸 실천하고 계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근데 하시는 말씀이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교통, 우리가 뭐, 다 이용을 하잖아요. 쉬운 거란 말이에요. 환경보호. 그러니까는 우리가 환경 보호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무, 우리가 지금 이 나무, 탄 나무들을 보면서 되게 무겁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실천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쉬운 거라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재밌게 놀이 형식으로도 할수 있고, 어떤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도 환경 보호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재밌는 시각으로, 그러니까 무겁지만은 않은 좀 재밌는 시각으로 작품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